콘센트 이상하게 한 번에 잘 안 꼽힌단 말이지. 어댑터 종류가 대체 몇 개야? 멀티탭 이대로 계속 써도 괜찮을까? 여러분 모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콘센트를 이리저리 돌려봐도 쉽게 들어가지 않았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콘센트가 쉽게 꽂히지 않는 건 45도 정도 기울어진 콘센트의 플러그 때문인데요. 왜 사용하기 불편하게 45도로 기울여서 만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콘센트에 붙은 접지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의 콘센트를 살펴보세요.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 아니라면 모두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 중이실 거예요. 2001년 가로등 누전 사고를 계기로 합선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접지형 콘센트로 전환했기 때문이죠. 무접지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는 방향이 수평 혹은 수직이라 전류가 흐르기 쉬워 감전, 화재, 합선의 위험이 있거든요. 안전을 위한 기울기 설계. 이것이 플러그를 45도로 기울여 설계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일명 돼지코라 불리는 변환 플러그를 보고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우리나라는 왜 220V를 사용하는지, 220V보다 110V가 더 좋은 건 아닌지,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110V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3년부터 놀라운 국가 성장률에 따라 전자기기 사용량이 늘어났고 전국 각지에서 과부하로 인한 정전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110V에서 220V로 전압을 올리게 된 거죠. 전압을 올리자 전력 손실도 적어지고 적어진 전류량만큼 전선관의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송전시설 단가가 더 저렴해 전기료까지 낮아지자 110V는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죠. 전압에 대한 썰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하나, 멀티탭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필수 생활용품이 된 멀티탭은 1, 2년의 사용기간이 있는 소모품이라는 사실. 소모품인 멀티탭을 조금 더 오래,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첫째, 멀티탭에 쌓인 먼지나 이물질을 청소하거나 전용 안전커버 등을 이용해 먼지 유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무너발식 사용이 아닌 허용 전력량을 지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세 번째, 플러그를 연결할 때에는 접지 끝까지 확실하고 단단하게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선 손상과 이상이 보일 경우에는 그 즉시 교체해야 하고요. 우리 집 멀티탭은 오래 써도 멀쩡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사용하는 멀티탭을 확인해보고 교체 혹은 관리해주세요. 지금까지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한 전설이었습니다.